여정연의 비행 훈련, 보잉 737 맥스 8 기종의 사고 원인 분석.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최대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의 JT610편은 수카르노 핫타 공항을 이륙한 지 13분 만에 추락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 에티오피아 항공 ET302편은 이륙한 지 6분 만에 아디스 하바바 공항 인근에서 추락하는 유사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저는 하이 모델인 보잉 737NG 모델의 시뮬레이터 교육을 받았는데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이 기종의 사고 이유로 추정되는 원인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는 보통 3만에서 4만 피트까지 상승하여 수락을 하는데요. 사고기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충분한 높이까지 상승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지적되는데요. 주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기체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구형 모델에 대형 엔진을 달았는데요. 이로 인하여 비행기의 무게중심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형 엔진으로 무게중심이 바뀌면 비행기의 조정 특성이 달라지고 조종사의 착오로 인한 실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이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은 플랩을 모두 접은 후에도 받음각이 커질 경우 수평 꼬리 날개를 임의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만약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적인 오류가 있고 인공지능이 수동 조작에 앞설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에 오류에 대한 해결책이 있었고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737 MAX 8 기종의 비행은 중단되었기 때문에 탑승객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 3월 한국의 이스타 항공 등도 737 MAX 8 기종의 운항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여러분, 항공기나 조종훈련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